네, 다음 선수 김민지 선수입니다. 네, 김민지 선수 힘차게 출발했고요. 네,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고등학생 선수입니다. 아, 어린 선수인데 네, 아, 이 결승전 선수. 무대에서 대단합니다. 김민지 선수 지난 11월에 열렸던 예, 드라이툴링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네. 자. 근데 이제 아, 홀드 사이 거리가 멀어요. 청송 무대에서는 네. 청송 경기벽에서는 과연 김민지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민지 선수 아주 조심스럽게 네, 몸을 일으켜서 네, 다음 순 진행을 했고요. 네, 오버행 구간 네,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스 클라이밍계에서 이렇게 김민지 선수처럼 많은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을 해준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래가 앞으로 더 밝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어린 선수들이 그 선수들과 호흡을 함께 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예, 외람된 얘기지만 예전에 아주 네. 오래전에 중국에서 처음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를 할 때 네. 당시에는요. 네. 그 땡땡 얼어 있는 꽁꽁 얼어 있는 강물. 아, 강물. 예, 강 얼음을 네. 잘라서 네. 그 얼음 블럭을 쌓아 가지고 대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도 아이스 클라이밍을 예, 네.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대회를 펼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올해는 이제 베이징 월드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네. 더군다나 중국이 아이스클라이밍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요. 2024년도. 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뒤에 네. 펼쳐지는 올림픽이 2024년도 베이징 올림픽 아닙니까? 아,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네. 그때 아마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네. 넣어서 중국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갖게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무대에서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힘차게 활약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지금 등반 펼치고 있는 우리 김민지 선수처럼 네. 이렇게 젊고 유능한 선수들이 지금 박희용 선수나 네. 예, 송한나래 선수, 예, 신윤선 선수 이런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지금부터 기량을 다져 나간다면 네. 2024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네.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아~ 예, 베이징 하늘에 펄럭이는 네.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생각만 해도 아, 감동스럽네요. 굉장히 기분이 네. 좋습니다. 지금 생각만 네, 좋습니다. 해도 네, 김민지 선수 아주 침착하게 이제 첫 번째 오버행 구간을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오버행 구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킥킹 아, 아주 힘차게 아주 좋아요. 네. 네. 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간혹 보면은요, 선수들이 이제 조금 오래 경기를 하다 보면 네. 이게 글쎄요. 그냥 익숙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발자리를 가져갈 때 그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인공홀드를 딛고 일어나는 것처럼 아. 발을 사뿐히 네. 크램폰을 사뿐히 벽 위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실수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네. 근데 우리 김민지 선수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아직 네. 다 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김민지 선수처럼 이렇게 한 동작 한 동작에 네. 조금 더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한다면 네. 아주 좋은 결과로 네.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민지 선수 아, 킥킹을 하도 세게 해서 그런지 네, 크램폰을 좀 빼는데 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크램폰 빼는데 네. 힘이 많이 들어가 네. 보여요. 아, 근데 그래도 저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지금의 그렇죠. 김민지 선수에게는 네. 네. 네, 발이 빠져서 이 미끄러지게 되면은 이게 회복이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힘들죠. 더군다나 김민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경험이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네. 다소 적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완벽할 네. 수는 없죠. 그렇죠. 특히나 이 아이스 클라이밍 경기를 펼치다 보면은 가장 크게 오는 위기 상황도 이제 발이 빠졌을 때.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이제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를 하느냐. 네. 이제 노련한 선수다. 그리고 네. 덜 노련하다라고 네.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민지 선수 이제 크럭스 구간에 다 왔는데요. 이제 루프 구간을 앞두고 있는 김민지 선수. 네, 피겨포로 연결을 네, 조심스럽게 해줬고요. 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네. 저 조심스럽게 한 동작 한 동작 펼쳐가는 거. 그렇죠. 아, 공부하는 자세로 등반에 네. 임하는 것 같아요. 몸의 흔들림을 거의 두지 않고 네. 네, 최대한 침착하게 네, 동작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김민지 네. 선수. 아, 좋아요. 괜찮아요. 이 네, 정도 실수는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실수는 해결. 아, 그럼요. 예. 이제 아이스 캔디 구간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김민지 선수. 네, 이제 아, 클립을 먼저 네, 성공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이 아이스 클라이밍 경기를 보다 보면요, 이 스피드 종목에서 보면은 이 러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강세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스피드 경기의 시상식 무대를 보면은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 국기 세 개가 나란히 네. 올라가는 장면을 저희가 네. 자주 볼 수가 네, 있어요. 자주 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김민지 선수도 예 아주 이제 조금 더 기량을 네. 예 잘 닦아서 네. 우리 신윤선 선수가 네.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유럽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자주 날려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그것처럼 우리 신윤선 선수 그리고 그 뒤를 또 뒷받침하고 있는 이어서 아. 송한나래 선수. 그럼요. 네, 송한나래 네. 선수가 또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잘해주고 있잖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김민재 선수. 아, 아, 지금 조금 예 네. 위기예요. 예. 감동을 네. 위기예요. 우리 또 김민지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네. 신윤선, 송한나래 선수와 함께 나란히 세 명이 같이 시상 대회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때는 특집이에요. 특집이죠. 네. 예. 어, 김민지 선수 아주 침착하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저 구간이 하민영 선수가 네, 그렇죠. 하민영 선수가 등반을 시도하다가 예, 네. 진행을 시도하다 추락했던 구간이죠.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아이스 캔디 구간에서 거의 이제 네, 경기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아 김민지 선수 대단해요. 아,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김민지 선수가 1위로 그럼요. 네. 예, 1위로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예, 아, 대회 중에 최고의 무대인데 시간이 이제 없어요. 김민지 선수. 아, 와, 시간 종료됩니다. 시간이 종료가 됐네요. 아, 김민지 선수. 네,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김민지 선수. 아, 근데 네. 아쉽기는 하지만은요. 네. 물론 이제 저기까지 등반하면서 김민지 선수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스타트 부분부터 좀 많이 네. 예, 소모를 하면서 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체력적으로는 아직 남아있어요, 김민지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네, 네 김민지 선수. 김민지 선수. 예, 가능성이 네. 훨씬 더 많이 열려있다는 거거든요. 네, 오늘 많은 경험이 됐을 거예요. 네. 네. 김민지 선수의 오늘 등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흐뭇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민지 선수의 기록 11.200. 네, 현재 순위 1입니다. 네, 김민지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김민지 선수가 하민영 선수를 따돌리고 네. 1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Human and Nature, Mountain TV.